연습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붙게 됐습니다. 오늘 좀 독특한 건 기아 측 요청에 따라서 좀 친타구 오익스 박하니 잡아냅니다. 산뜻하게 출발하는 저스틴 헤일리 원아웃. 그 공이 날아오는 궤적이 타자들한테 좀 위협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장필준 선수가 미국 야구도 경험을 했었고 또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용병들 외국인 투수들하고 친한데요. 3루수 이원섭, 이원섭 잡아냅니다. 3루수 파울프라이 원볼 원스트라이크 1사주 1루 타석에는 나주원, 투수는 저스틴 헤일리. 좋아익스 김원관 잡아냅니다. 투아웃. 2루수 김상수 1루 아웃. 수령. 헤일리의 2 회초 수비. 김상수 약주 토스 1루 아웃. 경사타. 야, 오늘 참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이런 장면 보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김상수 1루 드랴. 기아 타이거즈의 3회 초 공격 역시 실점 없이. 현재 스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고 이제 그 김민수가 안타를 터뜨립니다. 현지에 오신 팬들이 선물도 주고 축하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두 볼 3루 이원석 천천히 1루 아웃. 편안합니다. 원아웃. 6번 타자 나지환 잭스윙 삼진. 예, 헤일리 선수 4이닝 무실점 기록 중입니다. 2타구 3루 빠져나간 안타. 라프 홈으로 스탑했어요. 주자 말루 끝투. 2타구 외야 쪽 갈라요. 뺀스 맞습니다. 주자는 계속해서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박한이 2루까지 주자 2명 홈으로 들어오면서 2대0 삼성라이즈 첫 선취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이타구는 유격수 옆을 붙으면서 2타점 적시타. 그리고 볼 빠졌어요. 박혜민이 이걸 홈으로 들어옵니다. 예, 역시 박혜민 선수의 장기가 특징이 잘 드러나는 주루 플레이죠. 굉장히 무섭네요. 원원. 아주 여유롭게 헤일리가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아, 정말 여유로운데요. 8번 신범수 초구원 때렸고요. 이원석이 대시 1루 아웃. 좋아.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예. 풀 카운트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헤일리가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을 삭제시킵니다. 탈삼진 두 개를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포심 최고 구속은 148km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헤일리의 성적은 오늘 5이닝 68개 투구수에 위에 잘렸습니다. 아, 네, 이걸 보시고 또 빵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스코어 보셨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헤일리 선수의 투구 분석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이었는지 양현준 선수가 홈런 맞는 순간에 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하고는 더르 성공 그런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운드 거쳐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박혜민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스코어는 6대 0으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하죠. 롤러블입니다. 롤러블. 6대 2 됐습니다. 다시 점. 이타구 좌중간을 넘어간 홈런 김동엽이 오랜만에 홈런을 신고합니다. 김동엽 선수가 최근 연습 경기 한 두세 차례 동안 좀 잘 맞은 타구도 호수비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대단한 파워입니다. 일단 걸리니까 홈런 뭐 치자마자 느낀 것 같고요. 이건 안타죠. 박찬도 2루 돌아서 3루 돌아서 홈인. 이학주 선수가 조금 전에 파울 홈런에서는 파울 본인이 갖고 있던 파워를 보여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장비와 준비를 많이 해서 자막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3루에서도 세이브 됐고요. 김도환 선수가 안타를 신고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적시타 9대 2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구 우측 윅스 뒤로 뒤로 원바운드로 패스 맞추고 3루 홈인 1루자 3루로 돌아 홈까지 홈에서 포가지부터 세이브 그리고 그 사이에 1루전 3루까지 삼성 라이온즈 적시타 공민규가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면서 스코어는 11대 8 다시 기아는 전진 수비 바운드 볼 볼이 뒤로 빠지면서 3루자 득점 12대 8 넉점차까지 벌립니다. 현재 11회 말 라이온즈 공격 중인데 11회 말에만 현재 3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진 저렇게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2회 말 모든 이닝이 마쳤고요.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